윤석열 대통령은 소피스트 궤변론자인가 아니면 제2의 괴벨스인가?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제 기억으로 그렇게 사과한 적이 없고 그렇게 값싼 사과라면 이번에는 왜 그 흔한 개사과조차 못 받아냈습니까? 무능한 대통령의 자기 고백입니까?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가 이만하면 됐다, 그만 사과하라 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.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에 불법이었고 침략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? 일본이 진정 반성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강제동원 배상금은 왜 부정한답니까?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주의 기운보다 더 심각한 중증인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. 일본 언론에는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입을 꾹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까? 이것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.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.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은 65%가 잘됐다, 긍정적이었다고 답하고 있고 한국 국민은 62%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? 전지전능한 위대한 천공 스승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. 여러분 눈과 귀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.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되지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.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실제로 저희 보좌관이 이 자료를 주길래 이거 편집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봤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천공의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천공 장학생, 천공 모범생입니까? 혹시 천공의 가스라이팅, 셀프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닙니까? 왠지 최순실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. 소피스트 궤변론자나 궤벨스도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했습니다. 말로도 결코 좋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어제 가방에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